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16th of July 2024, Tu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FutureChem. FutureChe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, 어제도 좀 급등이 있었고요.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제약바이오 쪽이고요. 국가 신약개발 지원 사업에 포함됐습니다. 전립선 암이 특히 암 중에서도 굉장히 좀 치료하기가 까다로운 암이고, 물론 아직까지는 임상 초기입니다. 국내에서는 임상 이상이 결과가 마무리가 됐고요. 그다음에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에서는 1하고 2A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. 근데 여태까지 나타난 바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미래 성장 동력이 좀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, 이게 이제 퓨처캠이 지금 개발하는 게 방사성 의약품인데,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암세포에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서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암세포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새로운 치료법입니다. 그래서 노바티스가 개발을 했는데요. 이름이 이게 뭔가요? 플루넥션, 플루픽션, 뭐 하여튼 요런데, 요게 이제 FDA하고 국내에서 벌써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노바티스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, 다른 제약,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 몇 개월치 보면 7,800원에서 꾸준히 올라서 지금 23,050원까지 올라서 단기적으로는 살짝 밸류에이션 부담이고,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볼땐 여전히 매력이 있는데, 다만 제약바이오 특성상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역시 예전에 몇 년치 주가 흐름 보면 2018년에 28,000원까지 갔다가 5,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계속 횡보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생각하시면서, 다만 미래 성장 동력이 좋은 종목이니까 소액으로 분할 매수 조금 하셔서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,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경제 이슈 좀 보겠습니다. 중국 2분기 4.7% 성장, 시장 전망 5.1% 밑돌아, 전대에서 부양책 나오나, 그런 얘기 나왔고요. 한국이 피해 가장 크다, 더 세진 중국 밀어내기, 이런 이슈들 있었습니다. 자,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용인수지 쪽이니까 재테크, 영어회화, 탁구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